선거 과정에서의 반칙 행위만 우선적으로 수사를 하고 저희도 오랜 세월 검사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오랜 검찰의 관행이라고 네. 그러시는데 네네. 이것이 그 검찰이 정치검찰이라는 말을 정치적 고려가 아니고요. 차리 사용만 차리는 지도자를 대신해서 크게 한번 사죄의 인사를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다섯 명의 오적을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한다. 저는 더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오적에 대해서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전부 다 감옥 집어넣겠습니다. 이자 몇 프로 내줄 건데요? 그 통장 만약에 이게 이자가 몇 프로인데요, 국민? 아니 그게 정확히는 저는 그 계산을 안 해봤어요. 제가 정말 아니 이 문제 꼭 답변할 기회를 주셔야죠. 자유주제를 놓고 이번에 또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자유주제이기 때문에 뭐 주제는 자유롭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최재형 후보께 주도권 주어집니다. 윤 후보께서 지난 네. 9월 12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서 총선 전이어서 선거 끝나고 수사라고 했다. 사건 자체가 여권이 총선을 치르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까 봐 중단시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검찰총장으로서 선거의 중립과 관련한 올바른 자세인지를 좀 묻고 싶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오랜 세월 그 특별수사를 하면서 선거가 딱 개시가 되면 선거 과정에서의 반칙 행위만 우선적으로 수사를 하고 그 운동장 들어오기 전에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는 경기가 끝나고 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저희도 오랜 세월 검사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게 선거 지금 네. 그 오랜 검찰의 관행이라고 네. 그러시는데 네. 네. 이런 명백한 불법 사건에 대해서도 정치적 고려를 해서 수사 여부를 결정하는 이것이 그 검찰이 정치검찰이라는 말을 정치적 고려가 아니고요. 오히려 저희가 일괄 기소를 1차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 네. 추가 수사는 조금 이따가 하라 이렇게 한 것이죠. 네. 그러나 준비는 다 하고 필요한 내사는 전부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아, 지난번 토론에서 제가 국민의 분노를 대신해서 부동산 투기한 사람들을 때려잡겠다 이랬더니 많은 분들이 성원이 오셨어요. 그런 가운데 또 이러저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나 죄송해서 저희들 사리사욕만 차리는 지도자를 대신해서 크게 한번 사죄의 인사를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나쁜 놈들이죠. 국민을 위해 쓰라는 권력을 재산 불리는 데다 쓰고 말이죠. 그래서 먼저 국민들이 저희들한테 말씀 주신 것 중에서 나쁜 놈들을 한번 발표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한일합방 때 을사오적이라는 게 있었고 제가 대장동 투기 사건 오적을 오늘 국민들께 발표드리려고 합니다. 두목이 이재명, 두 번째 권순일, 세 번째 박영수, 네 번째 김만배, 다섯 번째 나무. 이 다섯 명의 오적을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한다 라고 저는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대신해서 오적을 발표를 했는데 우리 유승민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더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오적에 대해서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대법관 출신 또 검찰의 중수부장 출신이 이런 썩은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는 게 정말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전부 다 감옥 집어넣겠습니다. 아니 뭐 싹쓸이를 해야죠. 다음에는 우리 홍 후보님 질문을 드리면은 홍 후보님이 이재명 굉장히 비판하는 거 알아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을 하는데 홍 후보님 공약 중에서도 이재명식 포퓰리즘 공약이 여러 개 있어요. 예. 제가 깜짝 놀랐는데 있는 거 아세요? 아니 말씀해보세요. 예. 이 국민연금을 무이자 대출한다는 황당 공약이 있던데 2057년에 국민연금 완전 고갈될 수 있다는 사실 아세요? 국민연금을 활용한다는 것은 정부가 이자를 대신 내주자는 겁니다. 이자 몇 프로 내줄 건데요? 통상 만약에 이자가 몇 프로인데요? 아니 그게 정확히는 저는 그 계산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아니 정확히 모르시면 추산으로는 한 2천억 된다고 그럽니다. 아, 정부가 1차 부담할 때. 국민연금 수익률이 예. 6%가 넘습니다. 아이, 그래서 예. 정부가 예. 그 이자를 못 채워주면 국민연금이 배임으로 고발당합니다. 아니. 그렇기도 하고요. 제가 정말 이 문제 예, 꼭. 답변할 기회를 주셔야죠. 아, 해보세요. 국민연금 그 시행령 31조를 보면 국민들 생활자금으로 대출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홍 후보님이 2018년 뭐라 그랬냐면은 예.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보장용으로 아무리 건전하게 관리해도 지나치지 않다 허투루 관리하면 전 국민의 노후가 불안정해진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린 이재명하고 똑같다고 보시냐면은 이재명이
국민연금한테 일산 대급 뺏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국민의 마지막 노후 지갑인데 이거를 쌈짓헌처럼 대통령 쌈짓헌처럼 마음대로 쓰겠다? 아니 그 뜻이 아니라고 누차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아,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원금만 이래 대출해 주도록 하고 이자는 정부 부담으로 하자는 겁니다. 우리 홍준표 후보님께 한 가지만 뭐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당대표 두 번 그리고 5선 의원이시고 대선 후보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당의 그 최고위 중진이신데 그 2018년 이제 지방선거 때 예. 당대표 그 지원 유세를 우리 당 단체장 후보들이 막 거부하는 일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그때 저 우리 유승민 후보께서도 아니 당대표가 선거 유세 지원도 못하는 게 무슨 당이냐 예. 그런 이제 말씀도 하시고 이랬는데 예. 저 지방선거에 나온 후보들이 당 대표의 지원 유세를 오지 말아달라고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네. 제가 남북 정상회담을 제가 위장 평화 회담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국민들의 한 80%가 비판을 했어요. 네. 그리고 우리 당내에서도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악담을 했다, 막말을 했다. 그래서 제가 지방선거 유세를 못 나갔죠. 그런데 그 1년 지난 후에 그게 위장평화 회담이었다는 게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그분들이 이제 아 역시 홍준표 대표가 맞았다라고 하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가요? 그럼. 그리고 네. 내가 거꾸로 하나 물어봅시다. 네네. 그때 윤석열 그 후보는 그때 뭐 했습니까? 여기 나오는 뭐... 후보님들 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